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 to you.감자는 별로였다. 심심하니까. 당근도 먹기 싫었어. 아, 대체 무슨 맛이야? 하지만 니네가 노랗게 물들면 얘기가 달라졌다. 그니까. 아, 대체 무슨 맛을 부린 거지? 카레는 항상 옳다. 누가 만들어도. 에이, 아, 그건 좀. 아, 누가 만들어도? 진짜? 사랑은 배신해도 카레의 맛은 배신하지 않는다. 글쎄. 맛이 있었다면, 그래서 행복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왜? 아 정말 속상하다 정말. 아. 이마 전치 2주 부상에 뇌는 이상이 없는데 본인 관련 기억에만 일시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기 이름, 사는 곳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몇 번을 말해요. 진짜 백지라니까. 그 지문조회로 신원 확인되지 않아요? 그게 그 되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아, 저라. 그럼 난 그동안 어디 있는다? 글쎄, 마냥 여기 있기도 그렇고. 나 책임지시죠. 그 식당에서 지내면 안 돼요? 무임금 알바로. 미쳤어요?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뭐 어쨌든 가해자는 그쪽이에요. 합의금 두둑히 챙겨주시느니 그 편이 훨씬 나을 텐데. 장만 열심히 보면 뭐하나. 손님이 들어오지. 조만간 드릴게요. 월세만 안 밀리면 다행이게. 980원이요. 뭐? 모의값이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비싸? 유기농만 쓰거든요. 꼴의 유기농하고는 가게 빼. 이번에도 못 내면. 길어야 일주일이야. 무슨 개벽도 같은 게 굴러서 진짜. 저기요. 근데 뭐라고 부를까요? 누나? 사장님? 선생님? 아무래도 누나 좋겠죠? 그죠 누나? 동생 맞아요, 네가? 네? 내 나이 그쪽 나이 아냐고요.
아. 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네. 연식은 좀 되지만. 그래도 이뻐요. 진짜예요. 말도 안 돼. 딱 보니까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간절하지 않나 봐요. 누나, 혹시 부자인? 입 닫아. 대평하게 앉아있으면 손님이 오나. 어떻게든 끌어모아야죠. 혹시 쪽팔려서 그래요? 간쓸게 다 빼줄 생각 아니면 일찌감치 접어야지. 장사 이런 식으로.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일 점심은 카레 어떠세요? 고양이 식당입니다. 내일 점심 카레 어떠세요? 고양이 식당입니다. 카레로 든든하게 고양이 식당입니다. 내놔. 뭘요? 뭐 하는 거야? 내놓으라고 새끼야. 우리 누나 몰래 찍어냈잖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아니, 안 그랬어요. 오해. 좋아. 오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니까. 왜 이래요? 이제 조용. 뭐야 이게? 호호호. 설마 몰카가 아니라 셀카였어요? 이게 뭐가 껴서 거울 대신 본건 들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뭐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누나 빠져. 저 한 대 치실래요? 예? 순전히 제 잘못이니까 뭐든 달게 받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두 개 찍어줘요. 도장 말씀이십니까? 예. 두 개면 공짜예요. 지금은 한 개 공짜. 한 두 개. 단골이신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사장님 동생분 맞으세요? 아까 언뜻 뭐 우리 누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어? 누나도? 야, 이거 뭔가 찌르르. 원래 그렇게 먹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너 오바 좀 하지 말아줄래? 아까 그러고도 느끼는 거 없어? 왜? 그럼 누나한테 허튼 짓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시끄럽다. 먹어 얼른. 네. 너 지금 뭐하니? 맛이 왜 이래? 네 맛도 내 맛도 없이? 사람 입맛은 다 달라. 이건 단순히 입맛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못 봤니? 매일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 인간 진짜 수상하네. 너 정말 이게 괜찮다고요? 난 좋은 재료만 써. 너같이 좀 싸구려에 길들여진 입엔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와, 재료만 좋은 거 쓴다고 다 좋고 맛있는 음식인가?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깊은 맛도 없고 살가운 맛도 없고 거리감만 느껴지네. 미안하지만 정말 정말 맛이 없어요. 아, 뭐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왜 웃어요? 가짜라서. 나... 먹지 마. 어, 뭐 하는 거예요? 어? 왜? 어? 안녕하십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엄동설 안에 이거라도 부처에 살지 내년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그냥. 아, 멀쩡한 우리 집 놔두고 이사는 뭐하는가? 아빠 있을 때나 멀쩡했지 유지비가 한두 푼이야? 코딱지만큼 벌어다가 이 집구석에 다 처박게 생겼어 지금. 아니, 내 아줌도 벌어오면 되지. 아이고, 네가? 아이고, 지나가는 개서방이다 웃겠다. 아, 나와봐, 내가 할게. 아이고 됐어. 네 기럭지나 내 기럭지나 뭘. 내 기럭지가 좀 더 낫거든. 너는 도움이 안 돼. 아우, 신경질 나 진짜. 엄마, 누가 내 칼에 진심으로 별로래. 그 정도야 솔직히? 이건 어떤데? 뭐 엄마 음식 솜씨는 솔직히 좀 아니지. 그치? 넌 나 빼다 박았어, 이야. 아, 그걸 이제 말해. 하나뿐인 내 편이라며. 맞아? 이거 사. 네 편이니까 그러지. 회사는 어차피 때려쳤고 돼도 않는 가게 얼른 집어쳐야. 아휴, 그래. 시집이나 가야지. 그럴 거 아니야. 내 인생이야. 나 이제 서른이라고. 어이구, 나이 많아 좋겠다, 이거 사. 아무래도 엄마보다 좋을까? 이거 그냥. 예, 누가 네 칼에 맛없다고 해야 돼? 아, 나 걔가 딱 마음에 든다. 뭐? 혹시 남자냐? 남자면. 아, 그런 놈 잡아야지. 적어도 네 뒤통수 칠 놈 아니야. 이게 뭐야? 아하, 그렇게 하지 마. 오호, 오호. 너 때문에 심장이 쪼그려 붙었어, 이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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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해요 아저씨.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그래도 그렇지. 니놈이 하도 외로워 보이길래 알고나 있으라고 말해준 건데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뭘 어쩌려고. 여기 뭐 뜯어먹을 거 없을까요? 차경표! 그냥 한유미란 사람이 궁금해서요. 그걸로 이유가 안 되려나?
미안하지만 정말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정말? 웃겨 정말. 그치? 어라? 진짜 변태였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알았으니까 경찰서 가서 듣자. 어떻게? 좋아합니다. 유미 씨. 아, 그래서 꽃 대신 똥. 진짜. 그래서 네가 변태인 거야, 새끼야. 그래 사람들이 안 올 테니까. 뭐? 아니 뭐 그래 나만 기억할 테니까. 됐다, 말을 말자. 가자. 동생은 뭐 탱기는 거 없어? 요? 어저께 새벽에 그 여기서 내가 막 작업하고 있었는데 뭐 그때 저쪽에서 막 나타났었잖아요. 내가 다 봤어. 그 분명 완전 멀쩡했었는데 근데 막 소주 막 옷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뭐 입에다 넣어가지고 우글우글 해갖고 막 버리고 막 그랬었잖아. 나 정말 다 봤어. 대체 왜 그랬을까? 유미 씨한테 다 말해도 되는 거지? 여? 딜 합시다. 우리. 굿모닝. 네가 이랬니? 아니, 누나 똥 맛은 저래요? 아무리 카레가 맛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음식을 똥에다. 이것도 아니야? 이건 저 맞아요. 내가 잘했죠. 우리 카레가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그래서 오늘 뭐 환상적으로 바꿔보시게? 방법 있어? 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든 어제보다 나으면 되는 거잖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괜찮은 맛 찾지 않겠어요? 네가 해봐 그럼. 단 내 거보다 맛없으면 그 길로 끝이야. 내가 이기면요 앞으로 음식 준비 같이 하게 해줘요. 좋아. 내 얘기는 내 얘기니까. 사과는 있어요? 아니, 나 사과 싫어해. 어? 나도요. 막 사각사각 시리고 막
근데 필요한데? 어서오세요. 엄마, 못 보던 얼굴이네요. 알바생? 아, 안녕하세요. 차 한 잔 하실래요? 아, 좋죠. 친절도 해라. 추운데 옷 가져왔어. 왜 두 접시예요? 오늘은 특별히 카레 소스를 두 가지로 준비했거든요. 입맛에 맞으시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오,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밥 먹어야지. 아니 대체 뭐가 틀리는 거야? 내가 볼 땐 똑같구만.
비비 행해구와 마리 행해구와 마라이 거의 다 왔어. 아, 그런 거 엄마가 좀 사지. 알았어. 너 내 뒤 밟았니? 걱정돼서요. 그것도 전해줘야 되고. 가라. 아, 고맙다. 좀 그러면 안 돼요? 네가 다쳐한 일이야. 여기까지 온 거 집까지 바래다 줄래요? 미리 얘기하는데 안 고맙다. 아, 이 서름과 핍박 다 받으면서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너니 모르는데 내 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나 누나 좋아하나 봐. 너 나한테 뜯어먹을 거 있니? 어머, 또 보네요. 엄마. 들어요. 요즘 사과 달더라. 네, 잘 먹겠습니다. 아까 카레 잘 먹었어요. 우리 애랑 확 비교되던데? 어떻게 아셨어요? 달지. 참 얼굴도 헌칠하고. 부모님이 미남 미녀셨죠? 아버지가 좀. 그래,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넌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이거 사. 뭐가? 아빠 닮았어 봐. 지금의 그 얼굴이 가능했겠니? 아빠가 왜? 너무 잘생겨서 평생 그 인물값 하셨는데? 아, 야! 아, 그래도 딱히 실수한 적은 없었어. 아유, 잘 먹으니까 내가 딱 흐뭇하다. 근데 사과는 있어요? 없어, 나 사과 싫어해. 어? 나도요. 막 사각사각 시리고 막. 거실이 벌써 훈훈해졌다. 그치? 벌써 따뜻해. 나 저거 치우고 있을게. 갈게요. 수고 좀 했다. 누나,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기억이 돌아왔는데 누나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많이 실망할까요? 겁나니? 네 현실이 후질까 봐? 그냥 실망하면 어쩌나. 갑자기 신경 쓰여서. 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 정 신경 쓰이면 알아서 꺼져주시던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차요?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네. 내 개만도 못한가. 아, 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 추워.
왜 저래? 추억 올리고 난린데.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 뭐 정신경 쓰이면 알아서 꺼져주시던가. 형수님은 눈치 못 채셨고? 아이고 심장이야. 누나만 보고 있으면 마냥 좋았어요. 근데 누나네 엄마까지 보고 나니까 덜컥 겁도 나는 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놈아 진작에 그렇게 생각했어야지. 처음엔 진짜 누나 한 번만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하기사 그런 게 핏줄이다. 밥만 섞였어도 남매는 남매지.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시간 전. 와, 누나 오늘 완전 멋진데. 하지마. 위생상 안 좋아 보여서 가져온 거야. 그래도 챙겨주니 고맙네. 자, 오늘 단체 예약 들어왔어요. 오후 7시 6명 소셜 다이닝. 근데 소셜 다이닝이 뭐예요? 웃겨.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 먹는 게 뭐가 좋다고. 아,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오늘만 씻고 하자 그런 거. 혼자 먹는 게 편하지. 뭐하러 그러고. 혼자도 좋죠. 함께는 더 좋고. 누나도 혼자 밥 먹기 싫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요. 안 되나? 아, 오늘 참 바쁘네. 네 카레 비법이 겨우 사과였니? 더 있죠. 기밀이지만 누나가 알려달라면 알려줄게요. 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 그거는 기억이. 먹어볼래요? 됐어. 아니 아니, 먹어보세요. 어, 됐어. 괜찮니? 비었어? 아, 미안. 왜요? 좋은데. 더 해줘요. 식탁이나 옮겨.
안녕하세요. 저 엄마밥 사이트에서 보고 왔는데요. 혹시 저입니다. 지금 박국진인데요. 어? 형님은? 죄송합니다. 분명 여섯 분 다 오신다고 했거든요. 어때요? 덕분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랑 한 식구 됐는데. 그래. 나도 얼결에 끌려왔는데 이거 좋다. 어? 식구. 어? 좋아 좋아. 툭하면 오라가라. 없던 정도 생기겠어? 정 들면 좋죠. 정 떼는 건 식구? 구청 공무원이면 결혼시장에서 인기 많으시겠어요? 웬걸요. 선자리 가서 3분 만에 태자도 맞는데. 그분은 절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어머, 3분 만에 까일 스타일은 아니신데. 아, 그러니까요. 누님도 형님 마음에 드시죠? 갖다 붙이지 마요. 내 스타일은 그쪽이니까. 안목하고는. 박주인 같은 남자가 진짜 남자지? 아이고, 호랩이 서러워서 어디 살겠나? 갑니다. 저 식사나 하고 가세요. 아, 예. 그럴까요? 자, 그럼 식기 전에 드시죠. 네. 그럴까요? 네. 먹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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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드세요. 먹읍시다. 식구끼리.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카레집이에요? 그냥 카레가 좋아서. 안 돼? 퇴직금 몽땅 털어서 냈다며. 특별한 레시피도 없이 너무 무모하잖아. 이제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하게 먹은 음식이 카레였어. 나도 언젠가 그 맛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가게 아직 있으면 같이 가볼래요? 없어 그런 거. 아빠 표 카레였어. 아빠 표 카레였으면 만들기 쉽겠네.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유일하게 해주시던 요리였어. 그날만은 아무도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배울 기회를 놓쳤어. 자상하셨구나,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았지, 한땐. 한땐? 왜? 누나! 야, 너 뭐야, 오빠하지 마. 이쁘긴 한데 꽁꽁 싸매고 다니는 게 더 낫겠다. 말라이카 나쿠벤다 말라이카 말라이카 나쿠벤다 말라이카 엥게쿠와 말리베 엥게쿠 Sembana malice no way in the cool. 누나. 어. 땡큐. 동생은 누나한테 언제 말할 거야?
그냥 내일 떠나려고요. 나중에 알게 되면 유미 씨 상처받지 않겠어? 나만 입 다물면 평생 모르고 살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혼자가 마음 편해요. 말하고 수습하고 그러기엔 시간도 없고. 만약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남아있는 사람만 흔들어 놓고 가는 거잖아. 왜 그런 생각부터 해. 이겨내야지 사나이라면. 형은 누나 어디가 좋아요? 이쁘긴 해도 성격이 좀 응? 예. 싫으면 싫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아무한테나 있는 장점 아니거든. 확 잡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내가 좀 에이, 후달리는 순간에도 쫄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렇죠. 멈칫. 자, 그 상태로 표정 유지하고 손 내리고. 자, 눈빛은 그윽하게. 대사. 여기까지만요. 유미 씨 왠지 아껴주고 싶어요. 아우리 이상한데? 아, 날 믿어요. 급할수록 클래식하게. 클래식. 모태솔로 티도 안 내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잖아. 그 다음엔 저쪽에서 안달 복달 전진 돌진. 돌진. 그때 못 이기는 척 당해주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엔 형님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꽉. 내가. 그치. 잘 돼서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그건 너무 앞서가셨고. 여보세요? 아빠! 못 오세요? 네, 저도 보고 싶어요. 끊을게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원장님, 어? 아니, 고양이 흉내가 재밌으세요? 그래야 자기도 구청에 민원을 넣을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야 박주임이 자주 나올 테니까. 이제 다 끝나가고 있었어. 거의 내 남자 되기 일부 직전이었다고. 근데 누구 때문에 어그러졌는지 알아?
말해봐. 그놈 때문이야. 박주임이 그 여우 같은 놈한테 넘어갔다고. 뭐해? 어, 운동 나가요? 어. 같이 뛸까? 손님 오셔서 자리 피해진 거예요. 이 새벽에 손님? 나 말고? 운동 끝나고 와요. 보리 사줄게.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기억이 돌아왔는데 누나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많이 실망할까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너 신경 쓰여.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가려고요. 기억 돌아왔어요. 그래. 알바생한테 내가 무슨 의미겠니? 네가 누굴 좋아하든 난 관심 없어. 네? 네가 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알아요. 네가 날 좋아하든 말든 아침을 먹든 말든 난 아무 상관도 없다고 알아? 알아요. 아니까 그만 좀! 형. 차경표. 연애 많이 해본 거 맞아? 유미 씨가 한 말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 무슨... 그만 털어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형! 잠깐만! 너 정말... 저 사람이랑 그런 사이니? 네? 웬일로 일찍 나왔냐고 물었지.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 정말 자꾸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나 왜 이러는 거니? 누나 잠깐만요. 카레 먹는 습관까지 똑같은 사람 처음 봤어. 네가 만든 카레가 내가 그리워하던 그 맛이랑 똑같아서 좋고, 네가 오지랖 넓게 신경 써주는 것도 좋고, 때론 독한 말도 거르지 않고 해주는 것도 좋아. 네가 나 좋아한다는 그 말. 동생이니까. 뭐? 아버지가 만들어준 똑같은 카레 먹고 자랐으니까요. 우리 사과 싫어하는 누나 때문에 가른 사과 넣었던 아버지 카레 나도 똑같이 먹고 자랐다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라니? 내 이름은 차경표. 엄마 성을 따랐어요. 아버지 이름은 한재광. 우리 이복남매라고요. 아버지한테 가정이 있는 걸 알았지만 자식이 있는 건 몰랐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생전에 단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너 지금 그 말을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소리니? 그럴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준아! 준아! 다 말해줄게 누나. 네 목소리 끔찍해.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자. 맞으면 다가오고 아니면 뒤로 갈래? 네가 내 동생일 리가 없어. 그치? 처음부터 속이려는 뜻은 아니었어. 맞지? 설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누나. 입 닥쳐. 새끼. 사경표 잘 봐. 이게 너랑 나랑의 거리야. 가봐. 말 나온 김에 선이라도 볼래 그럼? 그러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그건 안 되지. 너도 알잖아. 평생 인물값하고 산 거. 그래도 밖에서 실수한 적은 없다며. 그거 하나는 싱퉁방퉁한데. 아이고 또 모르지. 이러다 뒤통수 확 맞을지. 뒤통수 맞으면 우리 엄마 엄청 아프겠지? 글쎄. 이젠 잘 모르겠다. 너 혼자 두고 나 먼저 갈 생각하면 반쪽이라도 피 섞인 누군가 하나 있는 게 낫지 싶기도 하고.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겠네. 아빠 소원 성취도 하고. 이거 사. 네 아빠 그렇게 아들 타령했어도 너 물고 빨고 귀히 여겼어. 그러면서 전현이 아들이었으면 하고 속으로 땅을 쳤잖아. 내가 뭘 줄 알아. 서운했던 순간보다 네가 더 오랫동안 봐왔던 아빠의 모습도 있는 거잖아.
그것도 아빠의 진심이야. 그건 알아줘야 돼, 이거 사이. 빨리. 사람들이 유미 씨한테 전하는 마음이에요. 병표는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요?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봐서인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유미 씨께 사실대로 말 못했었나 봐요.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남은 사람들 흔들어 놓고 가는 꼴 된다고. 오지랖 같겠지만 경표가 그렇게 태어난 거 경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 많이 아끼시나 봐요. 유미 씨도 많이 아끼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다수 씨가 웬일로? 나머지는 누구야? 한 식구래. 어머머머머. 다수 씨 재혼했었어? 아, 그거 지금 다 띄워버리라니까. 아이고, 이걸 왜 떼? 신통밥도 따뜻하구만. 아, 그지. 차경표, 나이 25세, 외모 미남, 성격 좋음, 요리학과 졸업. 제대하면 아마 요리사. 1년에 한두 번 보는 아버지께 잘 보이려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 소원, 죽기 전에 누나랑 밥 한 끼 같이 먹기. 끝. 추신, 봉투 안에 내 카레 레시피 첨부. 대용량 버전도 있으니 참고. 이 골목에선 자꾸 없어지지? 그러게요. 아, 세상에, 고양이 밖으로서 훔쳐갔다니 말이 돼요? 아, 제가 자주 오가면서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오신 김에 들어오실래요? 제가 좀 만져줄게. 어디? 에이, 걱정하지. 에이.
드디어 나오셨네요. 아, 경표 어떻게 지내는지 안 물어보세요? 안 궁금한데요. 아, 맞아. 귀마개를 두고 갔어요. 대신 좀 전해주시겠어요?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할까요? 군대 갔다면서요. 주말은 쉬어요. 그 공익이라. 처남 오라고 할까요? 처남이라뇨? 됐네요. 매형께서 잘 챙겨주시죠. 왜? 누나, 내가 미안. 앉아. 먹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다른 뜻 없어. 맛있네. My fate is up.